2008년 준공된 가든5. 청계천 보건사업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인들의 이주를 위해 지어졌습니다. 그런데 입점 당시 분양 조건이 바뀌면서 상인들의 원성을 샀습니다. 서울시에서는 처음부터 그 특수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상인들이 많이 올 수 없게끔 해놓고 점포들이 비어 있어가지고 영업에 또 활성화도 돼 있지 않은 상태고. 현재 대다수의 매장이 텅 빈 상태로 상권은 이미 붕괴된 지 오래입니다. 하지만 옆동의 NC백화점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. 평일 이른 낮 시간이지만 매장 곳곳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. 그런데 이곳 가든5의 NC백화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SH공사가 갖가지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서울시 의회에 따르면 공개 입찰 대신 수의 계약으로 운영사가 결정됐고 법에 규정된 상인들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임대료도 턱없이 낮게 산정되는 등 상식밖의 계약서가 작성됐습니다. 함께 이주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공공의 책무, 서울시의 책무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방기했죠. SH공사는 빨리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매달려서 손쉽게 대기업에 특혜를 줌으로 인해서 해결하려고 했고. SH공사는 가든5의 활성화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. 유치 과정이 다소 이제 좀 미흡한 부분은 뭐 있었는데 이제 가든5 상이 그 당시에는 워낙 입점률이 제도하고 활성화가 불가피한 상이다 보니. 조사를 진행한 서울시 의원들은 서울시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TBS 양가희입니다.